살았다! 아, 한참 하면 내가. 어, 형 선배,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야, 너 인간적으로 우리 학교 이렇게 들어왔으면 나부터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운하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이, 자식아, 너 쌀쌀 맞기는. 자, 그냥 발로, 본론 들어갈게. 너 저, 동아리 어디 들었니? 동아리? 생각 없어요. 동아리 생각 같거든요. 그냥 들은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 동아리 들어와라. 너 덕분에 우리도 전국대회 요거 한번 나가보자, 응? 싫어요.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 승조야, 너 고1 때 빨간 구두 다이어리, 요 시리즈, 요거, 요 구해준 게 누구지? 아, 기억 안 나나. 그럼 너 고2 때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거 그 다운받아. 아,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 너 지금 오케이 한 거다? 오케이 한 거야? 고맙다, 승조. 착하다, 우리 승조. 자, 그럼 너 이따가 저 수업 끝나고 우리 동아리 방으로 찾아와, 응? 네. 그래, 너 지금 이따 너 꼭 가야 된다. 이따 보자, 어? 동아리? 어떻게 오셨어요? 아, 신입생! 야. 우리 차렷 동아리 들어오려고요? 이야, 여자 회원은 처음이네. 환영해요. 그러니까, 아, 자기한테는 이게 어울리겠다. 아, 저기, 저기요. 방금 들어온 남자는 어디? 남자? 방금 여기로 나갔습니다. 백승주 눈치챘구나. 아, 저 이거 한 번만 잡아봐요. 네? 난 공격적인 여자가 좋더라. 네? 아, 저는... 건배! 건배! 괜찮아? 저 인간이 평상시엔 진짜 얌전한데 라켓 만들면 딴 사람이 돼. 진짜요? 그래, 지금도 미안해서 이쪽으로 못 오고 있어. 야, 니들은 어떻게 그 비주얼에 그 머리에 테니스까지 잘 치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니들 고등학교 때도 인기 진짜 많았지? 별로야. 에이, 혜라는 연애 진짜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전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나와 타인은 적대 관계다. 그러나 나는 타인이 필요하다. 왜냐면 타인의 주체성을 통해 내가 주체라는 걸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애라는 걸 시작한다. 여기서 주체성이란? 나의 욕망과 의지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타인의 주체성을 존중할 때 우리는 사랑한다. 고 말한다. 왜 머리 아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 결국 사랑이란 내 주체성을 버리고 타인의 세계로 전락하는 것. 그때의 감정을 증오라고 한다. 고로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 뭐야 갑자기. 아, 머리 아파. 사르트르에 관심 있어? 사르트르보단 사르트르와 보바르의 관계에 관심 있어. 아, 사르트르와 보바르? 그건 나도 알지. 어? 그러고 보니까 니들 비슷하다? 그 두 사람도 국가고시에서 나란히 1, 2등 하다가 만난 거 아니야? 맞아요.
줄까?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아유, 똘똘하기도 하지. 승조 오빠. 응? 오빠는 첫눈에 반한다는 걸 믿어요?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난 안 믿었었는데. 어른들이 지어낸 얘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네요? 아까 오빠가 방에 들어섰는데 정말로 오빠 뒤에 배경이 하얗게 지워지고 오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오빠! 7년만 기다려주세요. 형! 오한이가 나간대. 아저씨랑 집으로 돌아갈 거래. 잘 됐지, 형. 오한이 오고 나서 형이랑 나한테 민폐만 끼쳤잖아. 나가는 거냐? 섭섭해? 아니 뭐 드디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네. 그래, 그러길 바래. 나 짐 싸야 되거든. 잘 자라. 이제 다 끝나는 거야?